그러니까 임대혁의 집중력 프로젝트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 한 과목에 집중이 됐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계속하라. 집중이 잘 됐는데 딴 과목으로 바꾸지 마시고 한 과목 그 집중이 잘된그 과목을 꾸준히 계속해 진행해 나가라라는 얘기죠. 자,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은 마치 학교의 시간표처럼 상세하게 스케줄을 짜지 않습니까? 뭐 6시 저녁 식사, 7시 30분까지 샤워, 뭐 7시 30분에서 8시 수학, 뭐 8시 45분에서 9시 45분 영문법, 뭐 10시에서 11시까지 물리, 11시 15분에서 12시 15분까지 국어 등의 식으로 말입니다.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 공부하겠다는 열의나 밤을 새워 공부하겠다는 열의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한 단계 높은 대학을 노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좋은 대학 가야겠다 뭐 이런 거겠지만 저는 지금 그런 대학을 갈 지금 나이가 아니죠. 이런 상세한 공부 계획은 오히려 능률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계적이다 이 말이죠. 기계적이다. 딱딱딱딱딱. 뭐. 자, 그 계획대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영문법 공부가 여느 때와는 달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지금까지 잘 풀리지 않던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은 리듬을 탔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집중력도 최대한으로 발휘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네, 집중력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공부를 했는데 물론 기계식으로 뭐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공부법도 있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효과를 또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기계식으로 하지 말고 한 과목의 공부를 했을 때 진행해 나갔을 때 집중이 잘 된다면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그 집중을 안고 가란 얘기죠. 갑자기 도중에 잠깐 하고 다른 과목으로 바꾸지 말고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계획대로 9시 45분이 되었다고 해서 한참 물이 오른 영문법 공부를 중단해 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때 당신의 머리는 마치 사막의 모래가 기세 좋게 물을 빨아들이듯 영문법의 지식을 흡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집중 엔진이 최고조로 작동하는 상태는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절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이 되는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주 오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죠. 갑자기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죠. 시작해서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집중이 잘 되고 있는 상태 이거 너무 좋은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깨트리지 말라 이겁니다. 분위기를 그대로 영문법 공부에 집중한다면 막연히 공부할 때에 비해 두세 배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를 중단하고 물리를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평소와 똑같은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합격을 확보하고 아울러 한 단계 높은 대학을 노릴 수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왜 집중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에서 집중을 하는 이유는 그 일에서 어떤 수준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떤 실적이 좋거나 성적이 좋거나 뭔가 자기가 원하던 어떤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이 집중을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닐까요? 자, 모든 계획은 깨지기 위해 있다고 합니다. 입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목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면 계획을 무시하고 집중력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한 과목에 집중이 너무 잘 돼요. 그럼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집중력이 어떻게 될 때까지? 소진될 때까지, 흐려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다른 과목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자, 여기 키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상세한 공부 계획, 아주 기계식으로 철저하게 짜놓은 공부 계획은 오히려 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도 기계식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기계식으로 한번 몇시몇시 해가지고 뭐 세면은 언제 하고 씻는 건 언제 하고 이렇게 막 짝짝짝짝 운동하고 막 아주 그냥 분단히 아주 잘 지켜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획은 잘 지켜주는데 잘 지켜지는데 몸이 아프더라고요. 예, 멍하더라고요, 머리가. 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적응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한 과목을 하게 되면 물론 계획을 정하죠. 예, 뭐몇 과목을 정합니다. 거기서 한 과목이 집중력이 잘 돼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럼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흐려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예. 아,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알잖아요. 아, 좀이 정도면서 그만하고 싶다. 예, 그때까지 예, 하고 그 다른 과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중간에는 뭐 맛있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든가 아니면 음악을 듣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좀 하든가 운동을 하든가 뭐 그러겠죠. 예, 오늘 두 번째를 보셨습니다. 한 과목에 집중이 됐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계속 진행해 나가라. 계속해 나가라. 계속 가라.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대기 프로젝트 두 번째 얘기였습니다.